헤럴드 경제, 우크라,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 EU와 안보협정 맺는다. 무기지원 군사훈련 약속이라는 기사입니다. 로이터 젤렌스키 27일 브뤼셀 정상회의 참석이라는 기사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27일 현지 시간 유럽연합 EU와 무기 지원 및 군사 훈련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서 서명할 것을 알려줬다. 협정이 체결되면 EU는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군사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협정 초안에는 무기 전달, 군사 훈련, 방위 산업 협력, 지뢰 제거를 포함한 9개의 안보 및 국방 정책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EU 약속이 담겨 있다. 초안에 따르면 향후 침략 발생 시 EU와 우크라이나는 20시간 이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 조치를 시속히 결정하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길을 추구하는 동안에 이 약속은 유효하며 10년 이내에 검토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EU는 올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5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2027년까지 비슷한 연간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안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기적인 침략 전쟁 속에 EU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EU, NATO 가입을 추진하며 서방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등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 궁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보 협정에 서명할 것을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엘리제 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특히 안보 공약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나 EU의 안보 협정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처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실리적인 그런 코앞에 미국 경제만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중단 내지는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나토 저기 그저 탈퇴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큰 성과이죠. 그렇지만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이웃 국가들이 중재해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차기에 다음 타자가 자기 나라가 될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침략국이 침략으로 인한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침략을 했을 경우에는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가해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침략을 당한 국가에 그 모든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죠.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우크라 EU와 안보 협정 맺는다, 무기 지원 군사 훈련 약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